행복한 꽃그릇 12종 떠리 상품 47,900원이랍니다. 한번 박스를 다 열어보겠습니다. 좀 큰 화분으로 12종 샀답니다. 이렇게 생긴 롱 화분, 파랑, 연두, 파랑색, 또 노란색, 분홍, 이렇게 네 종류. 그 다음에 예, 하나, 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 셋. 분홍하고 파랑하고 노랑이랍니다. 노랑꽃. 그리고 여기는 작은 화분. 미니분보다는 소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소분 3개. 이렇게 해서 4개, 8, 9, 10, 11, 12, 13. 12종인데, 사장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셔서 사과 화분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13종 떠리 상품이랍니다. 이 아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큰 화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드렸답니다. 얘는 두 가지가 왔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두 종류. 얘는 좀 크죠? 항아리 밑이 많이 넓고 위도 이렇게 넉넉하게 큰 사이즈랍니다. 얘는 노란 꽃이네요. 얘는 흰 꽃이랍니다. 이렇게 세 종류. 롱화분 예쁘죠? 노란 롱화분. 하늘색 롱화분. 얘는 연두라고 해야겠죠? 꽃이랑 롱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분홍색 롱화분. 얘는 소분. 꽃이 예뻐요. 하늘색. 얘는 보라색 꽃. 그리고 사장님이 하나 더 보내주신 사과 화분. 이렇게 해서 13개가 들어왔답니다. 롱화분, 이렇게 예쁜 꽃. 이 꽃은 뭐라고, 무슨 꽃이라 해야 할까? 이렇게 얘는 중국 화분 치고는 물구멍이 약간은 보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세 개가 들어온 것 중에 얘는 하늘색, 얘는 보라색, 그리고 얘는 사과 화분. 예쁘죠?
그리고 또 두 개. 시골집에 나무가 있고 정원에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생긴 사과화분 하나, 또 이렇게 생긴 사과화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또 얘는 꽃이 흰 꽃이네, 그죠? 하늘색 바탕에 흰 꽃이 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화분. 얘는 노란 꽃이 있는 화분이랍니다. 자잘자잘 예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자잘자잘 예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네요. 얘도 흰 꽃인데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살구색? 바탕이 살구색이네요. 그리고 얘는 정말 예뻐요. 이 보세요. 노란 바탕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화분이랍니다. 롱화분.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요? 목대가 긴 아이들을 심어보면 정말 좋겠죠. 얘는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오늘 들여오게 되었답니다. 얘는 연두색에 또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얘는 연분홍. 연분홍에 예쁜 꽃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오늘 들여온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쁜 다육이를 심어주면 정말 예쁘겠죠. 이렇게 롱 화분에다가는 어떤 아이를 심으면 가장 예쁜 모양으로 빛이 날까요?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12종 47,900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는 화로, 행복한 꽃그릇에서 산 화로 화분도 보이고요. 많은 아이들이 뒤에도 보인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들여와서 정말 기분이 상쾌하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다육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